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등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경기도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과 다주택 임대인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전입신고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또 전세 피해 지원 특별법안 지원 대상 확대와 임차 보증금 반환 대출 활성화,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환 규제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나 실비외 대가를 받거나 중개사 자격을 양도 대여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나 추징하도록 관련법 개정도 제의했습니다. 경기도 자체 지원책도 있습니다. 전세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긴급지원주택 제공과 이주비를 지원할 예정이고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기 주TV 최창순입니다.